박사님이 미스터 구를 비롯한 14명의 그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렇게나 긴 시간이 걸린 것 실태지요. 그렇죠. 뭐 멈추지 않고 기도는 못했지만은 적어도 매일 잠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또 아침에 눈 뜨면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걸렸어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아직도 많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제 삶에 남겨진 마지막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박사님의 예를 보자면 내 안에 그 원수를 미워하는 사탄을 거부하는 악령을 거부하는 일조차도 그토록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증오심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분은 욕심이 상당히 많아요. 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찾는 분 같아. 그렇죠. 예. 박사님의, 내 마음 안에 사단을 거부하고 그 증오심을 해결하는데도 그토록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상대방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령을 어떻게 쫓아낼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그거 하려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지, 그 사람 암에 아버지가 되든지 아들이 돼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퍼부어야지. 가능해요? No. 불가능해.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해서 나는 괴롭고 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괴로워. 인생은 고통이야. 이거 누가 한 말이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한 말이. 그래서 자, 그래서 생각할수록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이 없죠.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인간 차원에서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끼어들어야 돼. 그렇지. 근데 인간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자, 기도를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사단한테까지 거부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요? 그건 못하죠.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나한테
고통이 되는데, 그것도, 그것을 내가 내 마음 속에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수는 있어. 그렇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사단한테까지 거부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저의 통제 영역 밖의 일이니 소용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통제 영역 밖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성령이 오셔야 돼. 자, 그렇다면 저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어. 여러분, 자, 여러분, 배웠잖아. 고린도 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고통을 참아라. 그게 하나님의 답이야. 왜? 그 고통이 나한테 필요하단다. 그 고통이 있어야 네가, 그 고통이 없어지면 너는, 와, 나는 도텄다. 이제 고통도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돼, 교주. 자, 그렇다면 저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해도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좀 다르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 내가 자고, 이렇게 고통이 없어지면 나는 너무나 뭐예요? 와, 신적인 존재로 나를 생각할 것 같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약해야만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써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미스터 구의 실제 근황이 궁금하다. 저는 미스터 구의 실제 근황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알면 또 미워할까봐. 겁나. 간신히 미워하는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녀석을 한번 찾아가 보자. 우연히 전철 안에서 만났다. 그러면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할 자신 없어. 또 미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아마 그 친구는 도박하고 술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왜 알아요? 그게 지금 좀 복잡해요. 질문 내용으로 따지면. 인간적으로 이분에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절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 절에 들어가면 해결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스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 계속 그 석가모니 선생님의 좋은,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쭉 외우고, 그리고 부처님 앞에 앉아서 잡생각 안 들도록, 예, 목탁을 지면서 또 이거 하시면서, 그 처음 말씀. 그런데 저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저는 성경을 막 큰 소리로 읽었다고, 막 그렇게 안 하면 막 고통이 너무 심해. 이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생각이 이제는 안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특히 우리 옛날에 우리 애들 마약하고, 감옥에 가고, 이럴 때 막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예, 남의 집에, 예, 들어가서 우리 집이라고 우기고, 그럼 그 사람들이 경찰을 부르고, 경찰은 또 나한테 연락을 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 그거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길은 불교도 아니에요. 불교는 왜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돼.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넣어 주시지 않으면 내 뇌파가 바뀔 리가 없지. 알파파가 될 수가 없지. 내 실력으로 안 된다고. 내가 나 뇌파를 바꿔? 지금 베타파가 들어와서 죽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또 스님들은 참선을 해. 그래서 탁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뭐를 해야 돼, 참선은? 나를 비워야 돼.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나도 없도록 텅 비게 해야 돼. 그러다가 졸려. 꾸벅 졸면 어떻게 돼? 예, 그, 수도사 선생이, 캬! 이래서 인간이 고통을 극복해 보려고. 그래서 불교는 인간적으로 내가 집중해서 내 힘으로 한번 이 고통을 극복해 보자고. 그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끊고 출가해서 절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성철 선생님 같은 분은, 웃겼구나. 그러시는 분이야. 그분은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보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성철 스님만은. 성철 스님. 도 닦는 것도 이것도, 근데 그런 성철 스님 같으신 분은, 그래서 인간의 이 죄로 인한 고통,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결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안 변질돼서. 유전자가 변질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나는 반사적으로 미워요. 그것이 왜 그렇게 반사적으로 미워? 여기에 회로가 딱 돼버렸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밉다는 것. 여러분, 미워하면 고통입니다. 그렇죠?
분노하면 고통이고. 자, 그래서 그게 이 뇌세포 안에 회로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가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게 내 회로가 바뀐 것은 아니야.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본성이 이 유전자 의학적으로 딱 회로가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형성된 회로를 나는 거부할 수가 없어서 원수를 미워 못하면 또 미워 안 한 것도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이야.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누구든지 다 죽어. 왜? 우리의 죽음의 유전자 구성이야.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회로가 결정돼 있는 거야. 이 회로를 내가 거역하고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지구상에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뭐밖에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내가 다 죽어버리고 나를 다시 뭐요? 창조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와 동등한 차원? 천사들과 동등한 차원으로 내가 부활하게 돼 있다. 그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그런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것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새것 돼 있어요? 아니야.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있고 내 몸은 새 것이요. 옛날에는 내가 내 속에 없던 성령은 있어도 내 몸은 옛날 몸이나 꼭 같아. 모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유전자 회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은 와 있지만 내 몸은 무슨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내 몸은 죄의 몸이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서.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그 당시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죽였잖아. 죽였을 때 유대인을 그 모습을 봐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보면 알아? 예, 바지를 내려보면 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래, 자. 근데 그 할례라는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율법이냐고 하면, 거듭난 자를 상징하는 것이 할례예요. 왜? 남성 성기에 이 포피가 씌워져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씌워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포피를 당겨가지고 잘라버린다고. 그러면 성기의 머리,
그걸 귀두라고 그래. 귀두가 완전히 이제 외부로 노출되게 만드는 것을 할례라고 그래. 그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조건적 사랑 곧 죄에 완전히 가두어져 있었다 이 말이야.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잘라버렸다. 죄를 자르고 피가 흘렸지. 그거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러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다?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아, 율법이란 것은 지킬 수 있어. 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하는 생각이 잘라져 나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는 아하,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렇게 사고방식이 확 전도되는,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해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 이거 잘라 복영수술해. 복영수술하는 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거듭나는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러나 복영수술 곧 할례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거듭남의 이 형태적인 물질적인 상징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할례 안 해도 돼. 왜? 너희들은 이미 거듭나서 안 났어. 마음에 거듭났으니까 구태여 여기 뭐 그 상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를 받는 것이다, 결국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밖에 중요한 것이 없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간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지금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어떤 존재다. 그런데 그 존재는 누구와 동등하다? 천사와. 네, 천사와 동등하다. 누가복음. 네.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 즉 앞으로 부활할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은 여성 성기를 갖고 있고 남성은 남성 성기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요?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우리 마누라 왔구나, 천국에. 그래서 같이 살고 또 결혼하고, 뭐, 이럴 일은 뭐요? 그런 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존재고, 이는 누구와 동등하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다.
요때 가야 그 이런 고통의 문제는 완전히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우리들의 그 조상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 수천 년의 나쁜 유전자들이 쌓여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뭐 안 미워한다? 그러니까 미스터 구도 제가 뭐 용안 미워졌다. 그러나 그거로 안 미워진 것뿐이지. 미스터 구가 보고 싶네. 배고프면 밥이나 한끼 사줘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했다는 말은 그저 안 미워졌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한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차원은 천만의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왜 우리는 불가능하냐?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는 죽음의 유전자야. 죽도록 딱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여기서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도 우리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러니까 그걸 대신 죽은 걸로 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안 죽고 살아 있어도 죽은 걸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린 아직 살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는, 자, 보세요. 이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증오심, 그 고통, 그 분노, 그거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죽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 죄, 그 증오심, 그 분노 그거는 어떻게 해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 대신 죽었으니까 그 고통이나 증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너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어떻게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도 자신을 그 증오심, 분노, 그 고통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뭐요? 여길지어다 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라.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못 느껴. 안 느낄 거야.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 나는 이제 산 자란 말은 영생하는 자로. 지금 우리가 영생해요. 영생 못 하잖아.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되면 영생할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래. 그래서 이 몸을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없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지.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죄가 이 죄로라는 번역이 좀 죄가 너희는 이제 죽은 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됐으니까 너희의 무슨 몸? 죽을 몸이야. 우리의 몸은 다 죽을 몸이야. 흙으로 돌아갈 몸이야. 너희의 죽을 몸이 죽을 몸에 누가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심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또 욕심을 따라가고 그러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출가해서 절에 들어갈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돌을 한참 닦아보면, 정진을 해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항복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게? 성령이야. 아시겠죠? 이게 내 힘으로는 이 고통으로부터, 이 세상 고통으로부터, 108번뇌로부터, 고해로부터 완전한 해방이라는 건 있을 수 없구나. 그렇게 될 때 그 스님들 중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으로는 나처럼 이렇게까지 해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때 탁 깨닫는 게 뭘까? 하나님밖에 없네. 를 깨닫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렇죠.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으로서 죽음이 최종적인 도착점이야. 그 맞는 말이지. 왜? 우리 이 죄의 몸, 이 죽을 몸은 몸을 가지고는 열반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탁 죽는 순간이 뭐예요? 내 죽을 몸에서 해방된다. 그게 열반이야. 그러나 거기서는 새로운 창조가 없어. 그렇죠? 새로운 창조가 있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 하나님이 나를 대신 죽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실 때만 나는 새롭게 창조가 될 수 있어. 왜? 내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 줬으니까 나는 살려서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으로서 열반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안락사. 네. 네. 스위스에서는 그걸 인정한다고. 요즘 그거 누구는 인정한다? 스위스라는 나라. 안락사를 인정하는 네. 나라가 있죠. 이 성경이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인생의 인간의 고통,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장 정직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의 몸을 사도 바울은 뭐라 부른다?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거는 빨리 없어져야 될 몸이야. 이 몸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이 유전자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서로 정말 사랑하며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몸은 아니다. 뭐도 그래요. 이 세상 자체도 그래요. 이 세상 안에서는 나를 사기칠 놈도 많고 속여 뭐 언제 어디서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뭐 누가 급하다 뭐 이제 그 가끔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게 올라와요.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거 지워버리기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대개가 다 뭐요? 다 사기야. 그렇죠. 속여서 돈 떼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몸, 몸에, 내 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요즘 살아있었다면, 내 유전자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나 그 당시에 유전자라는 개념은 없었으니까 내 유전자에는 이 선한 유전자가 없다. 유전자는 전부 악한 일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도록 하는 유전자는 뭐예요? 없다. 그래서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내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어떻게? 내가 나도 때리고 복수를 하도록 탁 프로그램이 돼 있지. 그 나를 한 대 때린 놈을 사랑하게 하는 유전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아, 그게. 사도 바울은 이만큼 자기 자신이 철저히 유전적으로 뭐예요? 죄인이다. 글러먹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정도로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정도만 돼 봐라 천국 가지. 율법 잘 지키면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데, 이런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그 죄인인 이유는 뭐예요? 내 이 몸, 몸을 구성하는 세포, 이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이것 때문에 나는 이 죄에 딱 갇혀져 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은 바로,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 깨달음이 대단한 거라, 이 말이야. 탁 죽어야 열반이야. 그렇죠? 그래야 영원한, 그러나 새로운 창조는 없으니까 천국이란 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선을 행하는 유전자는 없다. 여러분 이 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요 것을 유전자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그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초파리들이 네. 암컷수컷이 만나서 교미할 때, 그 교미하는 그 순서,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요거는 초파리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초파리들의 유전자에 이미 딱 입력이 돼 있어. 여기 있구나. 이게 다 유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자. 암컷이 여기 있다. 이 수컷이 이 암컷을 봤다. 그런데 이 수컷이 이 암컷과 자고 싶다. 교미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수컷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접근 방법을 그대로 프로그램된 대로 해야 돼. 아시겠죠? 만약 이 수컷이 이 수컷인데 이게 암컷이고 이 수컷이 정면으로 이렇게 접근해 온다든가 이 암컷의 좌측에서 접근해 온다면 이 암컷은 절대로 교미에 응하지 않아요. 이 암컷이 교미 이 수컷의 교미를 원하는 이 수컷에 응하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수컷은 뭐예요? 우측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각도가 45도 각도라야 돼. 그 45도 각도는 사실 매력적인 각도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 수직 90도. 그런데 45도는 어떤 각도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깰 때 자꾸 45도 만들어. 똑같아요. 남자들도 여자 보실 때는 뭐예요? 데이트 합시다! 이거 안 된다고. 오늘 밤 같이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도 어떻게 45도로 꼬아야 돼. 시간 혹시 있으세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됐대.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이 암컷은 눈치를 챈다고. 아, 올 것이 왔구나. 이 남자가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이 암컷은 유전자에 입력된 대로 행동을 합니다. 반응을. 이 암컷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유전적으로 입력된 방식대로. 처음에 튕겨요. 그렇지! 다 알고 좋아하면서도 모른 척 계속 직진. 그게 유전자 입력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 수컷은 그렇게 보세요. 이 암컷은 계속 직진해. 직진해. 이 수컷을 지나가 버리려고 그래. 전혀 자기는 알면서도 모른 척.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수컷은 포기를 하면 안 돼.
여기를 이 부분을 살짝 건드려야 돼. 살짝. 세게 건드리면 왜 이러세요? 그러는 거지. 살짝 건드리면서 혹시 커피라도 한 잔 하면 이제 딱 그렇게 하고 하면 그제서야 암컷이 아니 왜 그러세요 하고 계속 시치미를 떼면서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수컷은 위치를 가슴 부분까지 올라가서 보세요. 이쪽 오른쪽 날개로 그 특유의 초파리 특유의 진동수가 있어. 진동수가 낮으면 하잖아요. 또 진동수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주 적당한 진동수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하면 이제 아무것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거는 보면 안 돼. 이게 얘들이 학습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도록 이게 유전자 이렇게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옛날에 짜놨는데 무조건적 사랑식으로 이게 다 조건적으로 다 어떻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고통을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다 바뀌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면 행복하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고통스럽지. 미우니까. 인내하라 이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들의 죽음을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다시 너희를 새롭게 천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재창조해 줄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창조도 안 됐고, 내 마음이 유전자가 바뀐 것도 아니지만, 지금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아직도 안 됐지만, 되었다고, 뭐예요?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뭐 때문에? 네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의라고 의로 여겨 주신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중에서 그렇다고 우리 고통이 해결된 거 아니야. 고통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믿음으로 고통이 아직도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그때 가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나는 믿어. 그 다음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소망은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희망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시지 않는 사랑이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새로운 창조를 받을 때까지. 예, 예, 예. 참,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 이런 암 덩어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출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나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리고 나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뭐요? 악은 행하고 있지 않다. 또 내가 미워하고 있네. 사도 바울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다 해서 교인들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이제 희망이 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인인 척 하면서 들어와서, 뭐라 그래? 너희들 할례 받아. 율법 지키라고. 할례 없이 무슨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가닥 속아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그런데 열 받은 사도 바울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지. 그것은 죄야.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 유전자 꺼지지 않도록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해도 그 원함은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육신이 따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 유전자가 없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모르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고민에 빠져요. 와, 나는 원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안 되네. 아, 그러면 천국 못 가잖아. 이게 이제 잘못 믿는 거야. 잘 믿는 것 같은데 아주 양심적이죠. 그런데 그래서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스님들처럼 된다고 되게 돼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죽는다. 죽어야만 죄는 끝나. 그렇죠? 아무리 무슨 악한 죄를 지어도 사형에서 끝나요, 안 끝나? 끝나요. 죽어버리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지만 그거는 죽어버린 거야. 이 살아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 살아서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니까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또 미워했다. 악을 행한다. 악은 행한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이 모양일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 원치 않은 악을, 그것을 내가 행하면, 이를, 이 악을 내가 미워하는 자, 내가 내 원수를 미워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야. 내 마음은 아니란 말이야. 내 마음 속에는 누가 와 계셔? 성령이 와 계셔. 이 성령이 와 계신 내 마음에 와서 그 나가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다. 아니라면, 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이라고 할 때는 이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어디에? 내 육신 속에, 내 몸 속에 거하는. 내 몸 속에는 삐뚤어진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는 악령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선을 행하기,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해요, 안 해요? 원하는 나에게 악이 아직도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악은 어디에 있어? 내 육신 속에. 그래서, 아, 나를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하고 악을 행하는 나하고 지금 같이 있다, 지금. 와, 이거 죽을 지경이네. 죽을 지경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속 사람, 이제 속 사람, 내 마음 속 사람, 마음 속 사람은 성령이 와 계셔. 그렇죠? 속 사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지체는 뭐요? 육신, 몸, 몸이에요. 내 몸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 죄의 법. 죄의 법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그리고 자, 원수를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인데 그걸 지킬 수 있어 없어? 못 지켜. 그러니까 난 죽어야 돼. 그 사망의 법,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뭐요? 사로잡아. 그래서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가 정말 기도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깨닫게 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해놨더니 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대 교인들이 또 뭐 할례를 받았다네. 얼마나 미워 그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결국 증오심에 뭐예요? 증오심에 어떻게 사로잡혀 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도다. 참 한심해, 안심해. 너무 한심하니까 그 다음 절 뭐라 그래? 호라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로다. 이 무슨 몸? 사망의 몸. 죄가 거하는, 악이 함께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탄을 하는 순간 번쩍하고 들어오는 영감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잖아요. 나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생각이 다시 번쩍 나면서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응? 이렇게 안 되는 죄로부터 완전 해방이 될 수 되지 못하고 지금 있는 나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지라고 그걸 생각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뭐예요? 제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놓고 그 다음 절 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지라도 할지라도 뭐요? 예수님이 죽어 주셨잖아. 대신 죽어 주셨. 그러므로 그렇죠. 내가 악을 행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벌 주지 아니하시게 되어 있잖아 이 말이에요. 결코 정죄면. 그래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글자로 되어 있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음이야. 그 글자만 있는 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됐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서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짓고 있어. 다시 뭐를 생각해야 돼? 십자가를.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무슨 말이야? 그래, 이런 나는, 지금 죄 짓고 있는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라고 여기라고 그랬잖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잖아. 를 자꾸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있다면 뭐를 자랑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죽노라야. 나는 매일 죄 짓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나는 매일 그거를 상기하고 살고 있다.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가를 자랑할 수는 뭐요? 없다 이 말이야. 나도 아직도 그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래서 여러분 누구 보고 성이라고 붙이지 않는 게 좋아. 그
거룩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겠어? 아니요. 거룩한 사람 뭐요? 너희들은 죄 짓지 말아라. 나처럼. 원수도 다 용서해라. 나처럼. 나는 원수도 사랑한답다. 그게 성이야. 그게 거룩함이야. 그 거룩함은 누구밖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예수님만큼 그렇게 못하고 산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까 한 얘기인데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로? 소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다가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 우리의 구원은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다시 창조해 주실 때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뭐예요? 해방이 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그런 희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희망을 안고 살아라. 왜 희망을 안고 살아야 돼?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우리의 이 죄의 몸 때문에, 그렇죠? 사망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우리의 이 몸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의 유전자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성화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제가 옛날에 속했던 안식일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매일 죽노라? 왜 오라 공고라? 나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내 육신으로는 뭐예요? 결국 내가 미워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을 로마서 7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럴 리가 없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따르지 몸으로는 뭐요? 못 따르고 있다. 오란한 공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거듭난 뒤에 사도 바울이 아니고, 거듭나기 이전에 자기의 신앙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진짜 사도 바울은 뭐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안 되겠어. 그렇게는 아무리 봐도 안 돼.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질다면 이 위에 이 머리를 잘라내 버려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내 머리가 없으면 여기 그 죄의 유전자들이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또 뭐 고통스럽지도 않고 뭐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은 죄의 결과니까 조건적 사고 방식의 결과니까 우리가 열반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천사가 되었어요. 예? 그렇게 가르쳤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천사가 되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물어봐요. 부활할 때 사도 바울도 우리와 함께 천사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야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구나.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본능, 사랑 유전자가 다시 생길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증오심으로부터 해방, 분노로부터 해방, 완전한 해방은 정 원하시면 출가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 출가해도 살아있는 스님으로서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염불을 해야 돼. 계속 성경을 읽어야 돼. 읽고. 문경이 질문에 답도 됐네요. 예? 문경이 질문에 답도 됐어요. 안락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거를 우리는 새로운 율법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간 팽창 개념을 끌어들이는데, 그게 안락사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그냥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거나, 이거 죽는 순간은 다 같다고 생각해요. 왜? 최종적으로 나는 이제는 그 사람 죽어 안 죽어? 죽게 되어 있어. 그런데 죽기 전에는 아직도 몰라. 내가 이제는 이것이 죽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팽창시킬 수 있고 우리가 제3자로서 볼 때는 그 사람이 2초 만에 꽝 해서 땅에 떨어져서 즉사했다고 보지만 그 죽는 순간 하나님의 죽는 순간은 하나님이 그 인간과 가장 정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라고 목에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무조건적 사랑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냥 배운 대로 아니 하나님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안 돼. 내가 아이고 나는 이 암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이럴 때 그 사랑이 그리워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 왜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이게 이 인연이가 구원받기 힘들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낙태, 안락사 이런 거 동성애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전교 이거는 죄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야. 왜 천국 가려면 동성애 하나 넘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무조건적 사랑은 어디 갔는데? 그래서 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이 이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동성애 쪽으로 뭐요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미국서 이제 한데 어떤 동성애 빠진 그 이제 그 남자가 자기 동생 결혼식에 갔다 온 거야. 그런데 갔다 오니까 나도 저 동생처럼 그 아름다운 여인과 뭐예요? 그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자기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 나도 동생처럼 하고 싶은데, 그 여자에게 왜 그런지 사랑이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자기는 막 그게 괴로워 죽겠대. 자기도 자기 동생처럼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고 같이 여자와 함께 결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겠다 싶은데 자기는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유전자가 바뀌었을 거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사람을 무조건 동성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자 동성애자가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예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남자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서 여기에 뉴스타트에 왔다면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주입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니까 안 사랑한다라고는 말을 뭐요? 할 수 없을 만큼, 네. 지금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들도록 하나님. 이상구가 강의로 하면 이게 한 20일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2초밖에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팽창을 시켜서 그 동성애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네 유전자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원수를 안 미워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미워져 버립니다. 뭐가 달라요? 바로 이제 이렇게 저는 이런 질문 받는 게 상당히 거북한데 이렇게 돼 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이상구 박사님 동성애를 찬성한단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말자 이 말이야. 예, 조건적으로. 그래서 데모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죽어야 자살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자살하고 있고 이게 무지야, 무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무지야. 예. 그래서 그게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될 문제지, 무슨 동성애, 안락사 이것을 딱딱 무슨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고정돼서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그러면서도 율법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 저희는 죽을 때까지 그 율법 속에서 태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야. 아시겠죠? 얼마나 감사해. 이런 우리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동성애자보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더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따위 사고방식은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사고방식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다가는 싸움만 나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조금씩 한 단계. 왜냐하면 무조건적 사랑은 뭐가 돼버린다고? 무법천재가 돼버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옳지 않다. 그거는 뭐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성령이 없이 말하면 무조건적 사랑은 무법천지야. 그러나 그 율법보다 더 깊으신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와, 그러니까 성령은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야. 박수. 예. 네. 그렇죠. 저런 말이 나올 때가 돼야 돼. 그렇죠. 예. 네. 예. 네. 성혜경 씨가 빈대떡 노래를 부르듯이. 좋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적 사고 방식으로는 무조건적 사랑은 무법천지일 뿐이야.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정말 집중해야 돼. 뭐, 때때로 생각나면 성경 열어보고,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깊이,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과 저기 있는 말씀. 이, 다른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같은 말이고. 이제 이런 것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집중해야 돼요.